강철 부대 제작진 논란 터집니다. 매주 화요일 밤 10시 30분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강철 부대. 드디어 9화가 방영되었고 육군과 해군의 자존심을 건 야간 연합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긴장되는 가운데 결국 탈락팀이 발표되었고 그 탈락팀은 해군 SSU와 UDT. 분명 동반 탈락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동반 탈락하고 이제 결승전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야, 진짜 자존심을 건 특전사와 707의 대결. 드디어 진검승부를 보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예전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바로 강철 용역 크로스핏 타이어 굴리기로 부활을 시켜준다고? 아니, 결승전인데? 이번엔 SSU와 UDT 중 한 팀을 살려준다고? 그럼 결승전에 세 팀이 하는 건가? 아씨, 뭐야. 그래, 오케이. UDT 부활, 오케이, 좋아. SSU 최종 탈락. 그래, 뭐 세 팀으로 결승? 근데 뭐야? 이거 뭐야? 갑자기 SDT, 해병대 수색대. 뭔데? 깃발을 왜 들고 오는데? 뭐? 4강 토너먼트 자리를 하나 더 준다고? 아니, 결승전이었는데 갑자기 준결승을 위한 격돌을 또 한다고? 이거 뭐야? 바로 강철 부대가 고철 부대가 되어버리는 상황. 다들 시청자들이 멍때리고 이게 뭐야? 아, 뭐 물론 해병대 수색대와 SDT가 오랜만에 다시 얼굴 봐서 기분도 좋고 사실 저는 좋죠. 리뷰할 생각이 기분이 좋은데 강철 부대 원래 12화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이 9화인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9화에서 동반 탈락, 10화에서 결승을 준비하는 영상 혹은 진짜 UDT를 살려줬다면 세 팀 중에 한 팀이 떨어지는 장면, 11화에서 결승전 시작, 12화에서 우승팀이 나오고 마무리가 되는 건데 지금 이 각은? 바로 16화 연장선으로 판단됩니다. 9화 마지막에 갑자기 이렇게 4강 토너먼트 한자리를 놓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10화에서 4강 토너먼트 한자리를 두고 격돌, 11화에서 4강 토너먼트 생존부대가 나오고 12화에서 준결승, 13화에서 준결승 탈락부대가 나오고 14화에서 살아남은 부대가 결승전을 준비하고 15화에서 결승전을 시작, 16화에서 결승 무대 우승 끝, 그리고 17화나 18화에 비하인드 및 외전으로 이어질 각. 강철 부대 제작진이 지금 한마디로 야, 이거 반응 좋으니까 조금 더 진행하자, 채널A 사장님이 야, 이거 좋은데? 좀 더 가보자! 하고 지금 떨어진 부대를 다시 부활, 다시 리셋해버렸는데요. 이럴 거면 애초에 토너먼트 하지 말고 리그전으로 해서 최종 결승전을 하시지. 제작진도 지금 이거 이렇게 잘 나갈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활시켜서 새로이 시작되는 강철 부대. 와, 진짜 사실 재밌긴 한데 이럴 거면 뭐하러 자꾸 베네핏 걸고 최종 탈락 걸고 이렇게 하셨는지. 이번 9화에서는 다들 실망감이 본래 정말 결승전으로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반응이 좋고 지금 광고주들이 너도나도 강철부대 광고 넣겠다고 하니 제작진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심이 있었겠죠. 이번 SSU와 UDT 타이어 격돌 미션에서도 야간 침투 미션이 있던 당일에 한 것이 아닌 추가 촬영으로 판단되는데요. 근거로 SSU 김민수 대원과 UDT 정종현 대원의 침투 미션 전투화는 검정색. 그러나 타이어 미션을 전달받은 장소와 타이어 미션을 할 때는 사막색 전투화로 중간에 침투 미션이 10분짜리인데 전투화를 갈아 신은 건 좀 아닌 것 같고 다른 날 제작진들이 토의를 통해 추가 촬영이 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와, 열심히 살아남은 특전사와 707은 결승전을 앞두고 얼마나 멍할까요? 그리고 707팀 중간에 3명인데? 그럼 다음엔 4명이네? 와, 저걸 포토샵으로 지운다고? 대단하다. 아마 새로운 707 멤버의 투입도 기다려지는데요. 아, 좀 김이 새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온 해병대 수색대, 그리고 우리를 감동시킨 SDT. 과연 살아 돌아온 고철 부대는 강철 부대로 재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조금은 우리를 실망시킨 강철 부대, 다음 주에 한 번 더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밤 10시 30분 강철 부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아싸, 리뷰 한 달도 할 수 있겠다. 개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